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0회부터 이제 정비사업 승인자체를 쭉 엮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비사업을 아까 우리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공부했습니다. 세 가지 떠오르죠? 주관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있죠?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미리 국가적 차원에서요, 이렇게 국토가 있다. 노브라운지 밀집해 있는 지역은 국토교통부에서는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향후 10년에 걸쳐서 이런 정비사업을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유도하겠다라는 계획서를 만드는데요. 이 국가 차원에서 만든 것을 뭐라고 하냐? 바로 거기 나옵니다. 도시점 주거 환경 정비 기본 방침이라 합니다. 이 방침을 정해요. 가장 먼저 이 국가 차원에서 이걸 정한데 이걸 누가 정하느냐? 정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입니다. 국토교통부장이 정하는데 몇 년을 내다보고 만드냐면은 10년을 내다보고 만듭니다. 10년마다 이걸 작성해요. 정합니다. 이것은 도시 및 주관경 정비를 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 방향을 포함하는 그런 계획서인데요. 10년마다 정한데 이걸 다시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고 있다. 이 정도는 좀 받으시고 자, 이 방침을 수용해 가지고 각 지자체에서요. 개별 도시장들이 우리 도시에서도 앞으로 향후 10년에 있어서 이 정비사업 세 가지를 단계로 추진해 나가겠다. 라는 계획서를 만들어요. 그 계획서를 거기 보면 도시점 주관경 정비 기본 계획이라 합니다. 오른쪽으로 찾았나요? 자, 그래 도시점 주거환경 정비 기본 도시점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이라고 그래. 기본 계획. 이 계획을 수립해서 나갈 때 수립 고시한데. 이 계획서는 누가 수립해서 나가는가? 자, 수립자는 군수 빼버리고요. 바로 도시의 장들만 수립을 합니다. 특별시장, 그리고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까지만 수립하게 돼요. 시장. 이 시장 중에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장도 있고 미만의 시장도 있는데 일단 얘네들 다 수립자는 자기 도시에 대하여 수립해서 나가야 됩니다.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인데요. 다만 이 시장이라는 친구 중에 있잖아요. 이 시장 중 50만이 못된 시장이 있죠. 50만 미만 시 있잖아요. 그 시의 장은 도의사가요. 너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이 있으면 수립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너네 동네에 노브랑 별로 없으니까 안 수립해도 돼. 라고 말하면 수립하지 않아도 돼요. 도의사가 너 수립할 필요 없어. 그러면 수립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수립해야 됩니다. 시장들. 그리고 50만 미만의 시장이 만약 수립했다면 도의사님한테 또 승인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셔요. 자, 그 내용을 같이 체크하면서 가겠는데 290페이지 기본 방침 제일 위에 1번 기본 방침은 국장이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반영한다. 이 정도 보시고 두 번째 기본계획으로 가겠는데 기본계획은 특광특특 시장이 수립합니다. 10년을 내다보고 수립하고 도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시에는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타당성 검토는 5년마다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오른쪽 넘어오셔서 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계획은 어떤 것을 포함하냐? 정비사업 기본 방향, 사업 계획 기간 이 정도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9번 정비구로 정할 예정인 정비예정구역 계획점 범위도 포함하고 정비예정계획별 정비획 수립시기도 포함합니다. 이런 것들 좀 눈으로 찍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내려가셔서 가로 3번 있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의 작성 방법과 기준, 기준에 있다 줄, 방법에 있다 줄, 방법과 기준이 하면 다 국장이 정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방법도 기준도 국토교통부장이 정한다 이렇게 받으시고 가로 3번, 자 조금 전에 이거 얘네들이 몇 년을 내다보세요 봤냐?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그랬죠?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리고 5년마다 타당 검토하고 검토해서 정부하고 그 다음에 이 계획서를 수립했던 이 자들 수립해가지고 국장님한테 보고합니다. 보고는 어디다 갖다 하냐? 국장님한테 해요. 국장님한테 보고지 승인받는 거 아니다 이거 아세요? 보고는 국장님한테 합니다. 자, 그리고 수립 절차는요, 크게 뭐 중요한 건 없고, 한번 가볍게 볼까? 수립 절차. 수립 절차는 바로 주민의 의견 청취하고, 지방의 의견 청취합니다. 그리고 관계 행정 기관장과 협의 걸치고 그 다음에 도시기관의 심의 걸쳐요. 그리고 수립해서 고시합니다. 고시하고 나서 국장님한테 보고 올리면 끝입니다. 이거 뭐 흐름만 봐두세요. 여기서요 주민에게 의견 청취하게 될 때 주민에게는 며칠 이상 이걸 공람시키냐면 공개 열람시키냐면은 공람은 며칠 이상 보장합니까? 14일 이상. 그리고 지방의 의견 청취하기에서 보내면 지방의 의견 청취자 보내면 지방에서는 며칠 의견 제시하냐? 60일 이내 의견 제시한다. 60일 지날 때까지 아무 말 없으면 바로 이의가 없는 걸로 간주하고 통과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 기본계획에 따 바로 수립시 포함시설 내용 있죠. 포함 내용. 아까 읽어봤는데 포함 내용은 정비사업 기본 방향을 밝히고 정비사업 세 가지 있는데 그 세 가지 사업에 대한 기본 방향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방향 정책 방향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바로 정비사업을 하게 한 정비예정구역 예정 구역의 계략적인 범위도 밝히고 정비 예정 구역의 계략적인 범위도 밝히고 이 정비 예정 구역별 정비 사업을 하게 한 정비계 수립 시기도 포함해서 만듭니다. 자, 그래 이제 이 계획에서 그래 여러분들 체크할 것도 거기 14일 이상 주민의 공란 이거 한마디 딱 체크하고 291페이지 넘어가서 동그란 2번 지방의회청에서 60일 의견식 그 말만 딱 체크하고 찾았나요? 자 그리고 남은 통과 안 봐도 되고 오른쪽 넘어오셔서 3번은 꼭 읽어두실 거 동그란 3번 아까 했어요 동그란 3번을 보면 국장한테 보고 기본계획 수립권자 이 5명은요 수립 보시하고 나서 국장한테 뭐 한다고? 보고 꼭 해야 돼 동그라미 3번 3번. 보고해야 된다. 승인받아야 된다. 보고. 찾았죠. 그리고 그 위에 니은 하나 읽어두시. 아까 했는데 니은. 위에 올라가서 자 대도시장이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50만 명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변경하려면 도의사한테 못 받아라? 승인받아야 된다. 이 정도만 딱 받아요. 도의사한테 승인받아야 된다.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도 수립을 하게 됐다면 그는 도의사님한테 승인받아야 돼.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대도시장은 승인 받을까 안 받을까 대도시장은 승인 안 받습니다. 자, 그 정도만 생각 좀 해두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밑에 정비계획의 이반과 정비규칙이 나있죠.
자, 이렇게 이제 이 기본계획, 약적으로 기본계획인데 기본계획에서 밝히고 있는 정비 A 정비별 그 정비계획 수립시가 도래했다 그러면 이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를 진행해 나갑니다. 이 정비계획은 아주 중요한 계획이에요.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한 구체계획이 이 정비계획인데요. 이게 사업과 관련하여 그 내용을 담아가지고 바로 이걸 고시해버렸다. 그러면 고시한 그 정비 내용은 구속리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에서는 고시된 정비계획 내용으로만 사업을 추진하게 되므로 어떤 내용을 꼭 포함시켜야 되냐? 포함시킬 내용은 정비구역에서 이 사업하겠다라는 사업 명칭을 꼭 정해요. 주거환경 개선이냐, 재개발이냐, 재건축이냐 이런 명칭과 그것을 하게 되는 사업장은 어디 어디까지다라는 정비구역 및 그 면적을 정확하게 포함하고요. 그리고 이 사업 언제 들어갈 거야? 정비사업 언제 들어간다? 사업 시행 예정 시기를 포함하고 그리고 이 계획에 따라 정비사업을 할 때에 그 안에서 어떤 용도의 건축물을 질 것인가라는 건축물 용도 이런 것도 정확히 정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 계획 내용을 포함할 수 있어요. 지구단위 계획 내용상을 포함할 수 있어요. 지구단위 계획 내용상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 지구단위 계획 내용상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수립합니다. 이때 이런 내용을 담아서 수립하게 되는 절차 수립 절차는 주민 내게 서면 통보해서 주민 설명을 치고 주민 의견 듣습니다. 이렇게 그때 주민 의견 청취할 때게요. 주민 의견을 청취하게 해서 공람을 또 이 계획서에 대해서 공람을 시킨데 이것은 중요한 계획이니까 최소한도 30일 이상 보장이 돼야 돼요. 그리고 지방의 의견 청취합니다. 이때 지방의 의견 청취에 들어갈 때 지방의회에서는 의견을 며칠 이내에 제시하냐? 60일. 이건 똑같아요. 60일 내에 의견이 없으면 이의가 없는 걸 간주해서 통과합니다. 여기에 좀 주의하셔야 되겠는데 이 정비계획을 수립해 나갈 때 절차상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시킨데 이것은 며칠 이상 보장하는가? 30일. 아까 기본계획은 14일. 이런 차이만 좀 봐두세요. 293페이지 같이 보죠. 293페이지 보면 정비계획을 위반할 수 있는 차에서 자 거기 보면 정비구역 지정권자하고 구청장 등이 있다 이렇게 됐잖아요. 특별시장 줄 거예요.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 광역시 안에 있는 군수 빼고 이네들 뭐라고 하냐? 정비구역 지정권자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정비구역 지정권자. 그래 이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누가 수립하냐? 수립권자는 정비구역 지정권자. 여기 보세요. 여기 봐봐요. 이 계획에 따라 이 정비구역이 포함되잖아요. 그러면 이 계획을 수립해서 확정 고시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정비구역도 지정고시 돼요. 정비구역도 바로 지정고시 됩니다. 그래 곧 수립권자가 스스로 고시함으로써 바로 정비구역이 지정돼.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곧 정비계획 수립권자이기도 해. 근데 수립권자는 수립권자인데 바로 최종 결정 고시권을 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상급자한테 신청해서 정비구역 지정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자들이 구청장 등이에요. 구청장. 이 자들은 수립만 할 수 있어. 뭐만 할 수 있다고요? 수립만. 그리고 자, 이 정비구역 지정권자인 아까 그네들이 정비구역 지정권자라고 하는 자, 바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다음에 특별 자치 시장 특별
자치도지사, 그리고 팔도돼 있는 시장과 군수, 이렇게 얘네들이 지정권자예요. 이렇게 정비구를 지정해 나가는데요.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고시 나가는데 이렇게 정비구를 지정할 수 있냐는 이와 같이 일단 다섯 명이 나옵니다. 이때요. 이네들은 자기들이 직접 정비구를 수립해서 확정고시함으로써 정비구를 지정고시해요. 그런데 서울특별시하고 육대광역시잖아요. 서울특별시와 육대광역시에는 바로 이네들이 직접 필요하면 바로 정비구를 수립해서 확정고시해가지고 정비구를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기도 하지만 서울특별시하고 육대광역시에서는 서울특별시에 25명의 자치구청장이 있고요. 6대 광역시도 자치구청장이 있어요. 때로는 여기 봐봐요. 광역시대에는 군수도 있는 광역시가 있어요. 인천시 옹진광화군수,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또 대구광역시의 달성군수 이렇게 군수가 있어요. 얘네들 약자로 구청장 등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 구청. 이거 광역시 안에 있는 군수하고 6대 광역시하고 서울특별시 있는 자치구청을 묶어서 너무 기니까 자치구청장, 광역시 있는 군수를 구청장 등이라고 그래. 구청장 등. 이 법에서 약속하고 있어요. 구청장 등. 이 구청장 등은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는 있어. 뭐 할 수 있어? 수립할 수 있어. 그러나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수립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확정 고시 못해. 바로 이걸 이 특별시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는 광역시한테 이 계획서를 처음부터 정비계획을 좀 지정해 주세요라고 신청하면, 요청하면 받아들여서 이걸 특별시장, 광역시 딱 확정 고시해. 확정 고시함으로써 정비 지정 고시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이네들이지만 수립권자는 지정권자하고 구청장 등도 나와요. 수립권자에는. 자, 같이 봅시다. 다시 한번 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아무튼 그 5명, 6명하고 관련해서는 이네들을 약적으로 정비구역 지정권자 한다.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몇 명 있다고요? 6명. 광역시 군수 아니고요. 그네들은 기본계획이 작업한 범위 내에서 노블랑치 밀집한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밑에 줄 정비계획을 결정해서 정비구역을 정하고 변경 추진할 수 있다. 이때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직접 정비구역을 위반할 수도 있다. 2번 자치구청장 광역시 군수를 구청장이라 하는데 이네들은 정비구역을 위반해서 특별시장 광역시한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한다. 이 정도 받으십시오. 넘어가시고 가로 2번 정비계획을 만들 때 꼭 포함시킬 내용이 나오죠. 자, 넘어가서 보면 정비계획은 다음 사항에 포함되는데 기역 읽어두시고 니은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지읒 이응 이런 것 좀 봐두세요. 그리고 저기 치읒 그 다음에 키읒 이런 것 좀 봐두시고 이 정비계획에 있다는 또 무엇도 포함하느냐. 정비계획 만들 때 정비사업 시행방법도 정해요. 여러 가지 있지만 정비사업 시행방법, 시행방법도 정비계획에서 결정나네요. 네? 저 밑에 티그세 첫 번째 그거 있죠? 정비사업 시행방법 이런 것도 포함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로 2번을 건너서 정비계획 작성 기준 줄 것이고 작성 방법, 기준 방법 동안의 기준하고 방법도 놓쳐서 한데 방법도 다 누가 정하냐?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받으시고 넘어가십니다. 넘어가신데 297페이지 넘어가시고 298페이지 가로 3번을 보겠습니다. 가로 3번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위반을 위한 안전인단. 여기 보세요. 이 정비계획은 구속력 있는 계획이에요. 뭐라고? 구속력. 그래서 용어를 아까 첫째는 뭐 수립수립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것은 수립이란 말,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위반이란 말을 많이 써요. 위반. 무슨 말을 쓴다고? 위반. 우리가 도시군관리 위반 그랬잖아요. 그러듯이 이것도 위반이란 말을 쓰는데 이 정비계획 위반을 위해서 여기 보세요. 이 정비계획은 정비사업을 하게 한 그런 구체적인 계획으로서 만든 것이 정비계획이거든. 그리고 이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해서 딱 고시하면 바로 구속력이 있어요. 그래서 고시한
미용도만 사업전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정비 계획을 입안을 하기 앞서 그 이전 단계에서 2단계에서 안전 진단을 실시해야 되는 사업이 있어요. 무슨 사업할 때는 정비 계획을 만들기 앞서서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을 만들기 앞서서 안전 진단 실시가 있게 되느냐? 그래, 재건축만. 이게 중요해. 알겠죠? 재건축 사업은 천세대 이런 큰 단지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재건축 사업이 결정나면 천세대를 다 철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천세대가 일부가 멀쩡하다, 안전성 이상 없다. 근데 일부가 좀 문제 있다 해서 다 철거하면 국가 경제도 손실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때는 안전단 실시해 가지고 노후 브라운치로 판정이 떨어질 때에 그 필요할 때 재건축을 허용하자 해서 안전 진단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안전 진단 처음에 잘 나오니까 관심있게 좀 봐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가로 1번부터 보겠는데 이 안전 진단 누가 총대모고 하느냐. 이 봐보세요.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 계획을 위반하는 자들. 위반권자가 아까 여기 있었죠. 수립권자, 위반권, 정비계획의 지정권자라든가 구청장 등이 위반권자라고 그랬죠. 그네들이 안전 진단을 총대모고 실시해야 돼.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계획 위반권자가 안전 진단을 총대모고 실시해야 된다. 이때 실시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시점이 되면 실시하는가? 오른쪽에 있어요. 이렇게 재건축 사업의 정비 A 종목별 정비 계획 수립 시가 도래했다. 수립이란 말 대신에 위반이란 말을 써도 되고 수립이란 말 써도 돼요. 그래, 수립 시가 도래했다면 여기 이게 옆에 봐보세요. 기본 계획에서 밝히기를 기본계를 바뀌기를 야 뭐뭐뭐 재건축 사업을 할 예정인 단지가 있는데 그 단지에 언제부터 정비 사업을 맡는다라고 예고를 해. 그래서 기본계획 딱 밝혀줍니다. 그러면 이 재건축 사업장을 관할하고 있는 그 이 정비계 위반권자는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계 위반 시가 도래했다 그러면 바로 위반을 하기 앞서 미리 이걸 실시해야 돼. 안전이다. 1번이 그거예요. 재건축 사업 후 정비 예정별 정비계 수립 시가 도래하면 미리 안전진단을 실시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바로 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이 단지가 있다. 주택단지가 있다. 그러면 이 단지에 있는 자들이 바로 10% 이상, 10%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우리 단지 것 좀 안전한 실시 좀 해주세요라고 이방권자한테 요청하면 그때도 실시를 해줍니다. 가로 2번, 3번, 4번. 10분의 이상 그 말 중요표. 얼마 이상의 동의서 첨부서 요청한다고요? 10분의 1 요청하면, 동의받아서 요청하면 실시를 해줘요. 이때 다시 왼쪽 봐봐요. 다시, 다 왼쪽에 가서, 다시 가봐요. 왼쪽에. 왼쪽 보면, 왼쪽에. 안전 진단 실시 시기와 실시 대상에서 정비계 위반권자는 재건축 사업의 정비계 위반을 위하여 다음 일에 해당하는 경우, 아까 그거. 그런 경우 안전날 실시해야 된다. 또한, 다음 2부터 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요청이 있으면 안전날 실시해 준다 그랬죠? 이 경우,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실시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켜야 된다. 하게 할 수 있다. 하게 할 수 있다. 그거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셔서, 손. 만약 이렇게 10분의 이상의 동의서 확보해가지고 우리 단지 것 좀 안전날 실시 좀 해주세요라고 실시 요청이 들어가면, 요청을 하면, 이때 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비계획 위반권자, 아까 얘네들, 위반권자는 즉각 실시를 해주는 게 아니라 바로 30인에 70일을 결정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그 수치를 가지고 여러분 출제했으니까 30일 체크. 정비계획 위반을 하는, 정비계획 위반하는, 보고 계셔요? 자, 오른쪽 페이지, 박스 밑에 있어. 30일 눈에 탁 튀게. 요청일부터 30일에 안전단 실시부를 결정해서 요청인에 통보해야 된다. 이렇게 받으시고,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고, 그 다음에 밑으로 들어가셔서 2번. 그러면 만약 안전진단이 이루어진다면, 안전진단은 뭐가 그 대상이 되냐?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 여기에 주택단지가 이렇게 있다면, 주택단지가 있다면, 주택단지 안에 있는 건축물이면 그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봐보세요.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이란 말은 이
101동, 102동, 102동, 103동 뭐 이렇게 있다. 아파트가 있대. 이거 공동체랍니다. 공동체 있고 뭐 옆에 또 단지 안에 관리사무소 건물 있다. 경로당 있다. 유치원 건물 있다. 이런 것이 있다면 여기까지 다 포함해서 건축물을 하는 거예요. 건축물이. 공동체만 그 대상이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틀립니다. 주택단지 안에 건축물이 그 대상인데 다만 이 단지는 지금 오래된 단지 가지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속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가지, 다섯 가지는 안전진단에서 제외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몇 개는 제외할 수 있다고요? 다섯 개. 그래 박스 안에 있는 것은 굳이 안전진단 실시할 필요 없다. 그 단지에 있는 건축물이라도. 1. 붕괴되버렸어. 붕괴. 붕괴됐다면. 붕괴되버렸다면 굳이 안전단 할 필요 없죠? 두 번째, 바로 구조 안전상 사용금지 나서 사용금지. 이거 안 된다. 붕괴된다 해서 이방권자가 인정해가지고 사용금지 해놨어요. 세 번째, 자, 이 노후 불량 건축물 수가 예컨대 그 단지에 9동 있다. 그러면 9동 중 6동이 노후 불량 건축물 판정되면 굳이 3동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 하나하나 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노후 불량 건축물 수에 관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잔여 건축물은 잔여 건축물을 다 줄 거예요. 잔여 건축물은 안전 진단 실시할 필요 없다. 그다음 네 번째, 이 단지가 엄청 커가지고 그 계획상 앞으로 여기다 진입도를 뚫어가지고 이 앞으로 재건축이 추진돼서 하겠다라고 결정난 어떤 진입도를 부지에 있는 건축물 있다. 이것도 어차피 기반시설 설치할 때 철거하니까 할 필요 없다. 마지막에 이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바로 안전 등급이 그다 줄 거야. 안전 등급이 D급, E급으로 나왔다. 그러면 이거 어차피 노후불량 건축물에 준하니까 안전단 실시할 필요 없다. D급, E급. A, B, C 중 C, A, B, C는 아니에요. A, B, C가 아니라 뭐급 D급하고 E급. 이것은 굳이 할 필요 없다. 꼭 봐두시고 넘어가셔서 가로 3번. 만약 안전진단을 실시해 나가게 될 때 이 안전진단은 시장 이방권자들이 누구한테 돈 주고 맡기냐? 전문기관에게 맡깁니다. 그때 가로 5번을 먼저 보겠는데요. 가로 5번은 이 안전한 실시 결정과 실시 의뢰해가지고 이방권자는 현지지사를 통해서 바로 각 안전한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안전한 실시하자라고 결정이 났다. 그럴 때는 다음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안전진단 의뢰합니다.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는 자격기관이에요. 안전단 전문기관 끝에다 줄 것이고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원 세 가지 꼭 받으십시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셔서 자 7번 보세요. 이때 안전진단의 비용은 주거, 도시 주거환경 정비기금으로 사용하는데 아까 요청이 있어서 요청을 받아들여가지고 실시했다면 요청한 자에게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거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오른쪽도 모셔서 8번도 잘 나오는데 정비계 이방권자는 안전진단 실시해가지고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바로 도시계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랬을 때 재건축 사업을 하게 한 정비계 위반 여부를 결정합니다. 재건축 사업을 하게 한 정비계 위반 여부 결정은 세 가지를 종합 검토한다는 것. 안전진단 결과만을 토대로 결정하는 거 아니다. 안전단 결과, 도시계획 지역건 이 세 가지를 종합 검토해서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통과하고 일단 이번 코스에서는 그 정도로 보고 넘어갑시다. 넘어가셔서 10번 하나 보죠. 10번 보면 이 시장, 군수 등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장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재건축 사업을 하게 한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박스 안에 있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면 안전진단 다시 실시해야 됩니다. 과거에 실시가 있었다 그래도 그건 좀 의미 없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실시한다. 어떨 때냐? 바로 1번 재난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경우 그리고 그 재난 및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시설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그리고 공동체 구조 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여 안전 진단을 실시한 경우는 다시 안전 진단을 실시해야
나가야 된다는 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가로 4번. 아까 이 정비계획의 이반권자 있잖아요. 수립권자 얘네들이. 얘네들은 이렇게 정비계획을 지네들이 시점 되면, 아까 정비예정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가 도래하면 그때 맞춰서 이반해서 나가면 됩니다. 직권으로. 그런데 이 저 안에 여기요. 정비구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 정비구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인 정비 A종 구역 안에 있는 토지동거소자들도요. 바로 기본계획 열람을 통해서 어느 지역에서 앞으로 언제 바로 정비사업계획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비계획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 도래했는데 만들어야 할 이반권자 안 만들고 있으면 빨리 좀 만들어주세요라고 이반을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사업장에 편입될 토지동거소자에게 정비계획 좀 빨리 만들어주세요라고 이반할 수 있는 자들에게 이반 제안서를 낼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가로 4번. 토지동거소자는 가로 건넸대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비계획 이반권자에게 정비계획 이반을 제안할 수 있다. 1번만 봐두세요. 1번 보시면, 자,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 예정계획별 정비계획 이반 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 이반되지 아니하거나 정비 예정계획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정하고 있지 않냐는 경우는 토지동거소자 빨리 좀 계획서 좀 만들어주세요라고 이반 제안서를 낼 수 있다는 거. 그러면 가로 3번을 건너가 봐요. 오른쪽에. 이때 정비계획 이반권자는 이렇게 제한이 있는 경우 제한부터 며칠 내에 반입을 제한제에게 통보된가 60일.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한 차례만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 정도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국토계법상 도시군관리계 이반 제한을 할 때 기지산 대체 네 가지 대해서 제한서를 낼 수 있다고 했고, 도시군관리계 이반권자는 제한서가 들으면 제한부터 며칠 내에 제한제에게 반입을 결정해서 알려주게 돼 있는가? 거기는 45일, 여기는 60일. 거기도 한 차례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연장할 수 있어요. 며칠 연장할 수 있냐? 30일. 여기도 30일 똑같아. 근데 원칙이 차이가 있다는 거. 여기는 원칙은 며칠이요? 60일. 거기는 45일.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까 알았어요. 그리고 도시개발법상 국지조를 제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격자들이 도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했습니다. 제한사들하면 제한을 받았던 자들은 바로 1개월 내에 반입을 결정해서 통보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1개월 더 연장해서 통보해도 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알아주셔야 됩니다. 생각나나요? 거기다가요 하나 써놓으세요. 그럼 몇 페이지냐면은 집에 가서 복습할 때 거길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다 218페이지 그렇게 써요. 218페이지 비교. 218페이지 비교. 몇 페이지요? 218페이지. 그거 하면 도시법상 도시발구역 지정 제한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거기다 써요. 39페이지하고 40페이지. 비교. 그래서 집에 가서 세 개를 비교하세요. 그래야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야 실력이 쌓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03페이지 보면은 정비계획 이반 및 결정과 정비구역 지정 제시하는데 박스 안에 있는 것만 자주 읽어두세요. 박스 안에 있는 거. 다른 거 보지 말고 혼란스러우니까. 자, 이 정비계획을 이반 결정한다. 그때 주민 서면 통보하고 주민 설명을 주고 30일 이상 그때 주고 주민 공람시키고 주민 공람기간이 주어지면 의견서 제출하고 그 다음에 이 절차 끝나면 지방에 의견 청취하는데 지방에서 며칠 내 의견 제출한가? 60일. 그래서 정비계획을 이반한다. 이반해가지고 심의 걸치고 그 다음에 정비계획을 결정해서 정비를 지원하고 국장한테 보고하고 끝낸다. 이 정도 흐름을 받으세요. 넘어가시고 쭉 넘어가면 이제 이 305페이지 나올 거예요. 305페이지 6번이 나옵니다. 6번. 자, 이렇게 해서 정비구역이 딱 지원했다. 이 정비구역을 지원할 때는요. 정비계획을 결정해서 하는 거예요. 무슨 계획을 결정해서 한다고요? 봐봐. 정비계획을 만들었어. 만들 때 그 안에 있다 내용으로서 정비사업 명칭과 정비구역 및 그 면적을 꼭 포함하죠. 그래서
정비계획을 딱 만들어가지고 결정 고시했다. 그러면 구역도 아울러 지정 고시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알겠죠?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결정 고시하면 구역을 지정 고시했어요. 이렇게 구역을 지정 고시했으면 바로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 그 효과는 자 정비구이다라고 지정 고시하면 지정 고시 효과. 정비 구역 지정 고시 효과. 효과로는 이 장소는 이제 보다 짜임새 있게 정비 사업을 통해서 다 철거하고 조성해야 되니까 그런 장소가 되도록 하고자 국토협상 지구 단위 계획이다라고 결정을 간주해 버려요. 지구 단위 계획이 돼 버려요. 이 정비구역은 국토협상 뭐가 돼 버린다고요? 국토협법상 지구 단위 계획구역. 협상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가 된 걸로 간주됩니다. 결정 고시 간주. 지구 단위 계획이 되는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돼 버리면 그 안에서는 원칙 봐보세요. 여기 봐봐. 정비구이다라고 지정시하자마자 여기 봐보세요. 정비구이다라고 지정시하자마자 지구 단위 계획돼 버리니까 이 지구 단위 계획은 지구 단위 만들어서 개발 정비를 하자는 장소로서 사적인 개발행위 못하게 막을 수 있죠. 개발행 허가를 제한할 수 있으면 최장 5년 동안 제한할 수 있다는 공부했을 걸. 도지기는 개발행 허가를 제한할 때 국토계획법 따라 건공 토토토물인 개발을 못하게 5년 동안 제한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비구이다라고 지정시하면 지구 단위로 결정시를 간주한 이유는 그런 것도 있어요. 행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1차로 3년 동안 제한하고 1회 2년 더 연장해서 5년까지 제한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꼼짝마가 돼버려요. 꼼짝마가 그렇게 제한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정비구이다라고 지정시가 되면 그 장소는 국토협상 지구 단위로 결정시가 간주되고요. 그리고 이 지금 정비구이로 결정시했기 때문에 정비계획 내용에 국토협상 지구 단위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그것도 자동적으로 국토계획법 따라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가 간주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지정 고시되면 이 안에서는 행위잔이 또 가해져. 뭐가 가해진다고요? 행위잔. 아까 했어요. 행위잔은. 행위잔이 가해지게 됩니다. 아까 행위잔 자세히 봤으니까 행위잔을 잘 공부. 건공, 토토토물죽은 개발행허가 받아야 되고 받게 될 때 바로 시행자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허가권자가 허가될 때는 시행자 의견 듣고 허가를 결정하고요. 그리고 이 허가 대상 허가 안 받았다면 위법자로서 아까 원상회복명을 내리고 명을 이해하자면 행정대지평을 통해서 원상회복 조치하고 수사기한을 거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을 범치한다. 이렇게 아까 했습니다. 했죠? 자, 그래 이제 여러분이 체크할 것이 뭐냐면은 305페이지 6번에 1번 꼭 봐둘 것. 6번 1번. 그리고 2번도 겹들어서 볼 것. 이 국토협상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된 장소에 대하여 정비계획 위반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모두 포함한 지구 단위 만들어서 결정 고시하면 해당 지구 단위 계획은 정비로 지정 고시를 간주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고 넘어가서 보시면 가로 8번 있어요. 정비계획 지정되면 행위잔이 가진다. 아까 했죠. 행위잔 이거 잘 받으시고 7번을 이번 기회에 보겠습니다. 7번 위에 보면 정비구역을 지정하는데 지정권자들은 박스 안에 들어가서 보면 하나의 정비구역을 필요하면 둘 이상으로 정비를 분할해서 지정할 수 있다. 분할하여 지정할 수 있다. 분할하여 말을 만들어봐. 분할하여 말을 만들어봐. 박스 안에 들어가. 분할하여 지정할 수 있다. 또 서로 붙어있는 연접해있는 정비구역 하나의 정비로 통합하여 말을 만들어봐. 통합하여 지정할 수 있다. 써요. 박스 안에 들어가서 통합하여 지정할 수 있다. 근데 특히 3번 서로 붙어있지 않다. 떨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서로 연접하지 아니한 둘 이상의 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로 결합하여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결합하여 지정할 수 있다. 결합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자 넘어가면 309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309페이지. 309페이지 보면 9번. 9번이 작년에 신설됐거든요.
그래서 좀 알아주셔야 되겠어. 9번. 이렇게 보세요. 정비 A종구역. 지금 재개발하겠다, 재건설하겠다, 뭐 이렇게 정비 A종구역이 밝혀지고 있어. 기본계획 만들 때 무슨 동 몇 번째에선 재개발 사업을 할 예정이야. 라고 미리 기본계획 다 밝혀줘요. 정시로 지정이 안 됐어. 정시로 이렇게 지정 고시되면 행위자니 아까 가진다고 그랬잖아요. 행위자. 그쵸? 건공 토토토 물주. 할 때 허가 받도록 됐어. 근데 정비 예정 구역이라든가 그런 상태에서는 아직 두 가지 토지 분할하고 건축물 건축 허가를 받도록 제한했다면 제한되지만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는 좀 문제가 돼. 그래서 이 정비 예정이라든가 정시로 지정된 정비관에서는 그 안에 있는 땅 가지고 주택법상 이 땅에다 지역 주택조합을 만들겠다라고 하여서 지역 주택조합을 결성해 나가는 절차를 거치면 안 된다는 거. 지금 여기는 정비사업을 하게 한 장소인데 무슨 지역주택조합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조합주택을 건설한단 말이냐? 안 된다. 이걸 규제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 9번 보면 정비 A정비역 정비구역 등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 있는 땅 가지고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겁니다. 만약 이 규정을 위반해가지고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하면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벌금 처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신설됐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자,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정비구역을 청구했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위장이 가지잖아요. 뭐가 가진다고요? 행위장. 그리고 보세요. 아까 아직 정시로 정비구역이 청구시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비 예정구역이다. 앞으로 정비로 지정될 예정인 구역, 정비 예정기다라고 한 장소도 때로는 국장, 시도사, 시장수가 바로 토지 분할과 건축물을 건축을 못하도록 행위허가를 받도록 제한할 수 있어. 제한할 수. 아까 3년, 1년 연장해서 제한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행위자니 가해지는 정비 예정구역 또는 정비 구역이기 때문에 사업이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진척되지 않으면 해제를 간주해버리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없던 걸 하자 이렇게. 없던 걸 하자. 이게 바로 가로 1번입니다. 1번. 자, 정비구역의 해제 및 해제 요청에서 정비구역의 청구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등을 풀어줘버려라 이렇게 돼 있죠. 해제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 풀어줘야 된다. 의무적입니다. 그리고 구청장 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서울특별시장 그리고 광시한테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할 의무가 있구나 이렇게. 그래 1번 보면 여기요. 정비 예정구역. 정비 예정구역에 대한 기본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해제로부터 아까요. 여기 정비 예정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 수립시가 도래했잖아요. 정비 예정구역에 정비계획 수립시가 도래하면 정비를 만들어서 결정하셔야 돼. 근데 그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러기를 몇 년 동안 하지 않고 있으면 이 구역은 해제를 간주해버리냐? 거기 3년 동그라미 거기다 예정일로부터 할 때 예정일을 또 쳐봐요.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예정일이 세자니까 3년이지 이렇게. 3년이 되는 날까지 그 지자체장이 정비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구청장이 등이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자면 해제해야 하는 절차에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2번.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경우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게 될 때에 바로 토지등호 소자가 이렇게 정비구역 청구시 해놨다. 여기서 지금 재개발을 추진하려고 한다. 아니면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한다. 이렇게 정비구역까지 딱 청구시 했다. 그랬을 때 이 안에 있는 토지등호 소자 아까 이렇게 정비구역 청구시 해놓으면 추진을 구성해 들어간다고 그랬지 아까. 조합 설립 추진을 구성한다고 했잖아요. 추진에. 이때 정비구역을 청구시하면 이 두 가지 사업을 진행할 때 조합 만든다면 조합이 시행자가 돼서 사업을 하려면 조합을 만드는 절차에 들어가야 되겠죠. 이때 추진회를 구성합니다. 구성해서 승인청을 해야 돼요.
관할 시장 군수들한테 이분들한테 승인 처리한데 이 기간을 몇 년 주고 있냐? 야, 정백을 증오시했다면 너네들 토의동 수자가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섯 이상 추진위원을 구성해서 바로 시장 수도한테 가서 승인청에서 승인받도록 해라. 아까 그랬어요. 그때 토의동 수자 가반수 동의해서 승인청으로 가야 되는데 몇 년에 가야 되냐? 거기 체크해. 몇 년? 2년 있죠? 보고 계셔요? 몇 년? 2년. 기업 보면 2년이 될 때까지 추진위 승인을 신청해라. 이렇게 됐어요. 2년에 신청해야 돼요. 2년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만약 2년에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정비극을 해제해라 그 말이에요. 여기 봐봐요. 여기 이 기간 내 하지 않으면 2년에 추인을 구성해서 승인하지 않으면 이 구역을 해제버리라, 없애버리라. 행위자만 가지 말고, 아까 행위자만 가지 말고 없애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니은으로 오시죠. 만약 니은에서 기억에서요. 기억에서 디귿으로 가야 돼. 화살표가. 기억에서 디귿. 자, 만약 이 기간 내 추진의 구성에서 승인을 받았다 합시다. 2년에 추진의 승인청을 해가지고 추진의 승인이 떨어졌어. 추진의 승인이 있었어요. 시장수가 승인 내줬어. 이렇게 승인이 떨어졌다면 이제 이 승인을 받았던 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날로부터 늦어도 또 2년에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해야 돼요. 설립 인가 신청을 해야 돼요. 몇 년에 해야 된다고요? 2년. 승인 떨어졌다면 그날부터 2년에 조합설립에 따른 승인청을 해야 돼요. 관할 시장 군수들한테. 만약 이 기간 내에 승인하면 바로 이 구역을 해제버리라 그 말이에요. 이해 돼요? 자, 그러면 이 봐보세요. 이렇게 여기 봐봐요. 추진을 구성해서 추진회 측에서 조합설 민가를 신청한다면 이 기간 내에 하는데 그렇다면 해제라고 했죠? 안 하면 해제버리라고 했어. 근데 아까요. 여기 보세요. 이런 재개발이니 재건축 이런 것들은 시장 군수 등이 지원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도 한다고 그랬죠? 같이? 그러면 그걸 공공지원사업이라고 그래? 그때는 추진을 구성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랬어. 아까. 그쵸? 그때는 여기에 있는 토의동 수자가 정비를 증오시했다면 그날부터 늦어도 몇 년에 시장사한테 직접 설립을 할 시냐? 3년. 그게 2번이에요. 2번. 2번. 3년에 신청해라. 그 말이에요. 2번. 추진을 구성하지 않을 때는 토의동 수자가 직접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해 돼요? 그래. 그래. 2년에, 아까 3년에 하지 않으면 이거 해제버려. 그러면 이 기간 내에 설립인가 신청이 들어가면 일단 유지돼. 그럼 이제 시장 군수가 오케이 해서 설립인가를 내줬다 합시다. 여기 봐봐요. 설립인가 떨어졌어. 그러면 여기 봐봐요. 설립인가 떨어지면 오늘이라도 등기하면 조합은 성립돼요. 뭐 하면? 등기하면 조합은 성립되죠. 그럼 이제 조합이 성립됐다 봐. 조합이 이제 시행자가 됐어. 시행자 됐다면 설립인가 받은 날부터 늦어도 3년이네. 몇 년이네요? 3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해서 인가를 또 신청해야 돼. 관할 또 시장 군수한테 가요. 군수단한테 가서 인가 시행. 만약 이 기간 내 사업 시행계 인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구역을 해제된다 그 말입니다. 그 내용이 몇 번에 나왔냐? 리을에 나왔을 거야. 리을. 잘 안나요? 자, 조합이 설립인가 받은 날부터 3년이 되어까지 사업 신계 인가를 신청해야 되는데 안 하면 해제버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요, 3번 봐보세요. 3번. 아까 이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에서 여기 보세요.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여기요. 이 재개발이라는 것은 조합을 설립해서 조합이 시행으로 등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안에 있는 토의동 수자가 20명 미만밖에 안 된다. 이 안에 있는 토의동 수자가 20명 미만이다. 아니면 조합 설립할 필요 없다. 뭐 필요 없다고? 조합 설립할 필요 없어. 그때는
토의동서자가 직접 시행자 돼서 나와도 된다 그랬어요. 누가요? 토의동서자가 직접 나와. 그때 이렇게 이제 토의동서자가 직접 시행자가 되어서 나오고자 할 때는 이 정비글 증오시했다면 그날부터 늦어도 너 토의동서자 시행 너 있잖아. 너는 그날부터 늦어도 이 사업시행 계획서 작성해서 시장원사한테 5년에 바로 5년에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해야 된다. 만약 이 기간 내 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이 있게 되니까 이걸 해제해버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3번이에요. 토의동서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으로서 토, 지 등 소재가 정비고 증오시 된 날부터 몇 년이 될까지요? 5년이 될까지 사업신가를 사업신계획서 작성해서 인가 신청하는데 하자면 이 구역은 해제해버린다. 이렇게 흐름을 받으세요. 알겠죠? 자, 가로 2번은 내가 있었을 때 해제를 하게 될 때 절차가 나오죠? 주민 또 공람시키네. 30상. 그 표만 봐봐요. 주민 공람시키고 30상 그리고 지방의회 중요한데 그때는 60인의 의견 제시한다. 그리고 심의 걸치고 해제 시하고 홍보 일람한다. 끝. 이렇게 봐버리고요. 넘어오셔서 오른쪽 넘어오시면 가로 3번이 나올 거예요. 가로 3번. 가로 3번. 찾았나요? 가로 3번 오시면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하는 걸 간주해서 만약 이렇게 봐보세요. 정비구역 해제돼 버렸어. 해제되면 이 아까 보세요. 정비구를 지정하시면 그 장소는 국토상 지구단계로 결정되어 고성으로 가면 됐죠? 그러면 만약 해제했어.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시 없는 걸로 해야겠죠? 정전후 상태로 환원을 간주해야 되겠죠? 그 말입니다. 자,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는 정비계획대로 변경된 용도적 기반시설,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다 못된다? 환원 된 겁니다. 이거 하나 봐두시고 넘어가셔서 가로 2번 보세요. 비록 사업이 지금 지연돼가지고 해제를 했다 합시다. 사업이 지연돼서 여기 봐보세요. 해제를 해버렸어. 해제를 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지금 멀쩡한 지역일까? 노후불량 좀 많고 정비기반시설도 엉망이 좀 안 좋은 지역일까? 안 좋은 지역이죠. 그래서 바로 좀 시장, 군수 등이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을 좀 확충해 줄 수 있도록 바로 주거환경 개선구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 가로 2번 보면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재개발하자 재건축하자 해서 묶어놨는데 일정한 세가 발생해서 해제해버렸다 그랬던 장소에 대해서는 정비구역 지정구제는 해제된 정비구역 등을 바로 무슨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마지막에 주거환경 개선구역으로 주거환경 개선구역 무슨 구역 주거환경 개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주거환경 개선구역이라는 것은 뜻이 가로 안에 나와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주거환경 개선구역이라 하거든.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구로 지정을 할 수 있다. 그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시행방식이 다섯 가지 나오는데 그중에 그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해주고 토의동서자가 스스로 주택의 개량, 보전, 정비하는 방법을 하는 그런 주거환경 개선구로 지정할 수 있다. 하이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받으십시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좀 쉬었다 하고 그 다음에 313페이지부터는 잠시 쉬었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 방법은 쉬었다 하죠. 10분